오늘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1도, 대구는 25도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부터 밤사이 서해안 지역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바깥 활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고요. 이후로 6일 밤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7일엔 전남과 경남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 위성 모습을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이 끼어 있고요. 일부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엔 안개가 끼겠고, 낮부터 서해안을 비롯한 곳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1도, 강릉 24도, 전주와 광주 22도, 대구와 부산 25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전해상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